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을 100여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당의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시키고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선택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과 관련해 그동안 문재인 이재명 저질 좌익 세력과 국민의힘 이준석 하태경 세력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및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해외 애국 동포들이 국내 애국 세력과 연대해 한동훈 비대위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해 발표했습니다. 신숙희, 허상기, 배창준 공동대표가 주도하는 해외 애국 동포들의 단체인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12월 23일 맹주성 박주현, 허병기 공동대표의 한미 주권 회복 연대 등과 공동으로 한동훈 비대위는 4.10 총선 승리로 빼앗긴들의 봄을 가져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 첫째, 건국정신에 입각한 헌법과 법치 수호의 보수 가치의 기치를 올려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굴욕적 타협을 종식하고 당당하라. 셋째, 불법 탄핵에 진솔하라. 넷째, 이번 총선에서는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명운을 걸어라. 다섯째, 국민명령 1호인 소리에 귀 기울여 전국의 부정선거 청정지역을 선포하라. 여섯째, 제22대 총선에서 후보 선출 공정 시스템을 확보하여 최고로 준비된 인사를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자유주권총연대와 한미주권회복연대 등이 2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4.10 총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그 자리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하라.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한민국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택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다. 국내외 선량한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2020년 4.15 부정선거, 그 결과로 탄생한 가짜 국회 그 자체가 위조 집회였고 자유민주 체제를 사망케 한 원흉이었음을 알고 지난 4년간 목 터져라 외쳐왔다. 그후 4년 실질적 개선 없이 아직도 부실, 불법, 부정선거의 망령이 이 나라를 엄습하고 있어 한 장관의 취임을 적극 환영하지만 지극히 불안함을 개탄한다. 경제 7대 강국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정치적 후진성은 그동안 문재인 주사파, 민주당, 선관위 등의 망국적 체제 파괴 시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다. 이런 절체절명의 국가 운명 앞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국민의힘의 변혁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하여 희망을 주기를 국민은 간절히 염원한다. 1. 건국정신에 입각한 헌법과 법치 수호의 보수가치의 기치를 올려라. 현재는 대한민국이 제2의 6.25에 준하는 체제전쟁 중이고 총선은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양당 정치에서 보수나 우파 가치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불임 정당이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 행태에 맞서고 선명보수 가치를 대변함으로 오히려 중도 유권자까지 뜨거운 가슴으로 설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 더불어민주당의 굴욕적 타협을 종식하고 당당하라. 현 민주당은 큰 도적 집단이요 후안무치 정당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5.18 이후 엄청난 반국가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민주화 운동을 인정하되 비상적, 반지성적, 비합리적 5.18법은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이고 순수 민주화와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 3. 불법 탄핵에 진솔하라. 탄핵의 강은 지금도 핏물이 흐르며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탄핵에 동조한 원죄가 있다.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는 한동훈 장관도 가슴에 손을 얹고 탄핵의 불법성과 야만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장을 표명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국민 화합을 이루고 우판의 갈등을 봉합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용기 있는 행동을 용서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4. 이번 총선에서는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명운을 걸어라. 불법과 법치 파괴의 정점이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침묵을 해왔다.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사용 자체가 불법이고 또 지금까지 판사들이 무자비하게 부정선거 재판을 미루어오다 전부 기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 및 전자개표 조작의 선거 부정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뒤집으려 하는 세력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무참히 빼앗기고 말았다. 126개 지역 부정선거 규명 소송 중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경기도 오산과 파주을 이 5개 지역 재검표에서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한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불법 투표지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은 소송 자체를 모두 기각시켰던 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헌신짝처럼 버려져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선거가 없음을 당규로 내걸고 있다. 한동훈 체제는 달라야 한다. 5. 국민 명령 1호인 소리에 귀 기울여 전국의 부정선거 청정지역을 선포하라.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웰빙 귀족의 정당으로 국민과 소통을 차단해왔다. 보수 국민 반 이상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아스팔트에서 지난 4년간 부정선거 의혹 규명 외침과 최근 대규모 삭발식 등 국민 저항 운동에도 불구하고 정권에서는 완전히 묵살한 채 침묵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한동훈도 결코 사전선거 및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200석을 이미 준비한 듯이 보이는 적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기에 외국 시민들마저 침묵할 수는 없다. 우리는 과학적 학문적으로 지성인에 의해 증명된 명백한 부정투표지 증거를 바탕으로 수개월 뒤에 있을 총선에서 전 지역의 부정선거 청정지역을 선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 부정이 발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상사에 대하여는 중앙선관위는 물론 현 정부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6. 제22대 총선에서 후보 선출 공정 시스템을 확보하여 최고로 준비된 인사를 선택하라. 첫째, 당내 간첩 행각의 인사들을 배제하라. 이준석, 하태경 등 부정선거 규명을 방해하고 해당 행위를 일삼아온 반지성 인사들을 배제하라. 둘째, 웰빙 인사들을 배제하고 젊은 피를 수혈하라. 예국과 당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어두운 다선 의원 등을 배제하라. 셋째, 경선 과정에서 쿼터 제등을 도입하여 젊은 꿈나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넷째, 대화합을 천명하여 애국활동을 해온 실질적 훌륭한 장수들을 공천하라. 지난 7년간 용기 있게 이 나라를 위해 망국 세력들과 싸워온 훌륭한 재야 인사들을 과감히 선발하라. 특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피와 땀을 뿌린 진정한 애국자들은 국민의 힘에 큰 일을 할 것이다. 다섯째,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의 개입을 절대로 금하라. 다시는 국힘에서 거대한 범죄 집단인 선관위에 맡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의도 연구원을 쇄신하여 제대로 일하게 하라. 여섯째, 클로즐리 프라이머리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운영하여 단일 후보를 내라.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장 좋으나 역선택과 효율성 문제로 지역대표 주민들이 뽑아 단일 후보를 내라. 정치력, 역사인식, 성품 등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여 후보자로 내라. 한동훈 비대위는 위에 제시한 6가지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희망한다. 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킬 특효가 되고
또한 그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고 선거에 승리할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내외적 하이에나 떼들에 의해 자신도 무참히 갈갈이 찢겨지고 백두대간에 펄럭이는 연처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도 사라질 것이다. 단호한 헌법 수호, 법치주의에 입각한 보수의 가치 수호, 불법 탄핵 사과, 공명정대한 선거 시스템 구축과 후보 공천 공헌이 바로 한동훈의 국민만 바라보는 훌륭한 가치가 될 것이고 나아가 주권과 법치주의 회복을 가져오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명심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2023년 12월 23일 한미주권회복연대 공동대표 맹주성 박주현 허병기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신숙희 허상기 배창준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국본부 공동대표 정문규 서승원 이성명 선은 해외 동포 단체장과 각 협의회 20개국 100명 63개 단체 포함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렇게 성명서는 밝혔습니다. 해외 애국 동포들과 국내 애국 세력이 연대해 발표한 한동훈 비대위에 보내는 6가지 제안, 이 내용들을 한동훈 비대위는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 참고할 부분들을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